우리 이때까지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자. 요르단 와서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진짜 많아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네. 여기 물어보자. 자, 첫 번째. 첫 번째 뭐? 일단 라마단 기간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안 먹잖아요. 네. 근데 몰래 몰래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네. 사람이 만약에 먹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죠. 좋은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 네, 나쁜 손가락질도 사람. 하고. 그래요? 우리 나는 이거 남편 끔찍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 급식해서 나는 이거 옆에 먹으면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처럼 한다고. 왜 나도 비겁해졌어. 왜 이런 느낌이 느껴요. 그래서 남편 답답해. 슈크란. 언니 슈크란 말해주세요. 슈크란. 선생님 같다. 선생님이다. 이제 우리 계속 배운 건 계속 여기서 써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네. 왜 그런 게 있잖아. 남편이 네.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해야 돼. 운동선수야, 축구선수야. 네. 중요한 시합이 있어. 중요한 시합이 있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 밥을 먹어야지 중요한 시합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음식은 새벽에 한 번 먹고. 새벽에 한 번 먹고. 네. 선셋. 그 축구 선수는 어떻게? 축구 선수. 국가대표. 국가대표. 아, 어떤 사람들이 금식을 안 해요. 아,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해요? 네. 할 수 있으면 해요. 하면 하지 마세요. 네. 그 마음에 달린 거네. 네. 알라. 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그렇고. 네.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 기도해요. 어떤 사람 하고 또 안 하고. 하고 싶으면 마음속에. 마음속에. 또 궁금했던 거. 또? 다 사람 똑같아요. 무슬림, 기독교 다. 우리 다 똑같아요. 아, 그러면 라마단 기간에는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해야 안 봐요. 아, 맞네.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식당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손님이 없잖아. 손님 없어요. 네, 그러면은 돈 못 벌잖아요. 가난해요. 슬퍼요. 라마단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It's from government. 아, it's from government. Daytime. 음식 바르면 불법. 일리걸.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우리 금식 해서.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그리고도 안 돼요. 안 돼요? Because 무슬림 사람들 많아서 이거 나 옆에 먹으면 옆에 먹으면은 싫어 미워요. 네. 아, 리스펙. 리스펙. 여기도 그래요. It's like a religious thing. 아, 맞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다정한 친구 자스민을 만나 요르단 문화와 조금 더 친해진 두 사람. 라마단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암만의 풍경을 마음에 담고 두 번째 여정도 무사히 마무리한다.